안녕하세요.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. 또 우리 결혼했으면 나온 커플인데 이 조이랑 육성재 커플이에요. 네. 조이 씨의 그 이름은 박수영이고 다른 분 남자는 육성재. 이분들은 불같은 사랑을 불같은 사랑 쉽게 타오르고 쉽게 꺼지는 하지만 서로를 서로의 본 모습을 감싸줘야 되는데 서로의 본 모습을 감싸주지 못하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릴 수 있다. 둘 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육성재 씨나 박수영 씨나 안에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같이 타올라요. 확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정점에 다다랐을 때 사그라들어. 그렇기 때문에 참 정열적인 사랑은 아마 할 거예요. 나중에라도 정열적인 사랑하는데 그 정열적인 사랑이 쭉 가는 건 성격상 어렵지 않을까? 네, 박수영 씨도 그렇고 육성재 씨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예, 그리고 육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예, 관상적으로 보여졌을 때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많은 사람이에요. 이성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섹시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강한 친구고 그리고 박수영 씨도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에 있겠죠. 좀 자만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박수영 씨. 네,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높이 평가하는 스타일.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게 좋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성격이 좀 강해 보여. 박수영 씨가 성격이 좀 강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러면서 어떤 손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매력도 있지만 손에 보는 걸 좀 싫어하는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렇게 들면서 잘났으니까 근데 굉장히 본인을 많이 사랑을 해요. 이 육성재 씨는 그런 박수영 씨의 이제 겉에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뭐 좋은 감정이 있지만 이 육성재 씨도 이 육성재 씨는 사람이 좀 유부단한 성격이 좀 느껴진단 말이죠. 꼼꼼해짐이 조금 불확실해. 네, 불확실하게 그냥 이래도 뭐 그걸 갑시다. 뭐 저래도 이런 스타일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, 사람이 이제 좀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꿈꾸며 좀 확실하게 하면은 좋은데 이성이 만약에 이성을 사귀게 됐을 때 그런 구분이 모호해지면 좀 헷갈려하지 않을까 여자친구가 좀 헷갈려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나 싶네요. 이 사람은 네. 그래도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 사람도 이 육성재 씨도 본인을 많이 사랑을 한다고 보면 돼요. 두 분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주변에서 받는 그 시선에 대해서도 많이 의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고 절대적으로 자기 사생활이 이러쿵저러쿵 뭐 그렇게 뭐 얘기할 그런 사람들 아니고 우리 박수영 씨는 그게 좀 강한 편이고 이 육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허당끼가 좀 보이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운 흐름에서는 육성재 씨 괜찮은 것 같아요.